이게 뭐 스타일도 좀 있던데요, 보니까. 예. 이 정치인 대통령을 민정수석 비서관이, 비서관입니다. 비서관이 법률적으로 지금 보좌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내각으로 나오면은 그 우리의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를 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 정종석 장관이 그 당 행사에 가서 건배 한번 제의했다가 그 한번 호되게 경을 한번 친 일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그 입각하게 되면은 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민정수석 비서관하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서로 성격이 지금 안 맞는 겁니다. 대통령한테.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이 민정수석 비서관 하면서 이제 공무원 그 내각으로 가려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뭐 공무원형 인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가려고 하면 대통령을 모실 때 그러면은 보좌할 때 중립적인 성향으로 했느냐.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SNS에 글 올리면서 야당 비난하고만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? 이런 중립적인 거하고 이제 거리가 멀었던 분이 지금 이제 내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의문스럽다.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. 또 일을 잘하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또 뭐 접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잘하시는 것처럼 이거 본인이 모신 대통령이 저 현직 대통령이 지금 고소당하는 이런 일까지 본인이 만들었지 않습니까? 또 포렌식 때문에 포렌식한 공무 그 핸드폰 포렌식한 것 때문에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특감반 문제 인사 검증 관련되는 거 또 대통령 친인척 그 감시 잘하라고 했는데. 딸하고 관련된 거는 신문보가 알았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분입니다. 그걸 신문보가 알았을까요?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훗날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일도 그렇게 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각으로 가는 게 저희들이 뭐 적절하지 않다.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뭐 꼭 반대한다 하는 이런 정도에 가까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